사다리 4단에 다듬으니까 한 8kg 정도 되는데요. 일단 물 1리터에다가 굵은 소금 2컵을 넣어서 여기에 설탕을 반컵 정도 더 넣어서 같이 녹여서 알타리를 절여줄 건데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한 3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절여볼게요.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절이게 되면 훨씬 골고루 잘 절여져서 김치도 더 맛있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녹여지면 이렇게 아직 소금이 살짝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뿌려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한 1컵 정도 되는 소금을 이렇게 우뿌려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소금물에 절여지고 위에 있는 애들은 이 소금에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절여놓도록 할게요. 김치에 들어갈 육수는 우선 이 다시마 한 이게 15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대파뿌리예요. 물 1리터에다가 이렇게 다시마와 대파뿌리를 넣고 끓여서 육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주고요. 더 두면은 진액이 나와서 못 쓰거든요. 그리고 떫은 맛도 나요. 그래서 건져주고 대파를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끓여서 대파뿌리를 건져주고요. 이 물을 식혀서 찹쌀풀을 쓸 거예요. 잠깐 식혀놓도록 할게요. 물은 이렇게 불순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래 같은 게 살짝 보이죠? 그래서 한번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 물이 어느 정도 식으면 이 찹쌀가루를 하나, 둘, 셋 정도를 넣고 이렇게 저어줘요. 그런 다음에 불을 켜서 저으면서 미음처럼 끓여줄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찹쌀을 붓게 되면 완전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찬물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가을무는 맛있어서 굳이 이 풀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살짝 풀이 들어가면 더 고소한 맛이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맑게 그냥 한번 써서 넣어줄 거예요. 정말 묽죠? 떠줄게요. 이 무가 다 됐나 안 됐나를 보시려면 이렇게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낭창낭창하게 됐죠? 이러면 잘 절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기하고 여기 불순물들이 있는 거를 마저 씻어서 건져 놓도록 할게요. 배추나 무나 잘 절여지면 일단 깨끗이 씻어서 아직 좀덜 씻어진 것 같아서 한번더 씻어 줄게요. 알타리가 이입 같은 데 이런 데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좀 빼서 고춧가루를 입혀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화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이 알타리 양념에 들어갈 재료는 사과 하나, 이 사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거든요. 지금 한 4단 정도 하는데 사과 하나, 그리고 이 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추석 때 남았던 배예요. 위에 좀 상한 부분이 있어서 잘라내고 4분의 1쪽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 하나. 마늘을 한꺼번에 찧어서 이렇게 얼려놓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한 반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늘 70g을 넣어줄 거예요. 이 중에 배와 사과는 껍질을 벗겨줄 건데요. 이 사과가 없으실 경우에는 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과 음료, 사과가 들어있는 음료 사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추석 때 상에 올렸던 건데, 뒀다가 김장 때 쓰려고 냉장고에 놔뒀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갈 거니까 좀 작게 잘라줄게요. 참. 그리고 이 생강은 지금 40g이거든요. 무김치 같은 경우는 생강이 들어가야지 그 풍미가 좀더 살아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쓴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재료들을 다 넣고 갈아 줄게요. 이걸 갈때이 육수를 부어 줘요. 빗소리가 참 좋네요. 여기에 국간장 한 컵, 연두 반 컵, 매실청도 반 컵, 자일로스 반 컵. 이렇게 섞어서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해줄 거예요. 여기에 고춧가루 한 컵, 숟가락 두 컵.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맵기 정도 하고 그각 집에서 왜 드시는 정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물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서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양이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불려 놓을게요. 이렇게 물이 거의 다 빠진 알타리를 고춧가루 한컵반 정도를 넣고 물을 들여줄게요. 이렇게 봐가면서 하셔야지 그냥 한꺼번에 확 넣게 되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뻑지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춧가루가 먹여졌거든요.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봐가면서 부어줄게요. 이 통에 담아 볼 건데요. 저희 집은 쪽파를 이렇게 담아서 맨 밑에 깔아요. 그런 다음 알타리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 7, 8 줄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먹을 때 파김치 같이 이 쪽파가 정말 맛있게 익거든요. 이 알타리도 이 쪽파 때문에 그 맛있는 풍미가 더해지고요.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릇에 남은 양념을 묻혀서 쪽파를 넣어줘요. 제가 지금 쪽파를 한 단을 샀거든요. 이만큼이 남았어요. 쪽파를 이렇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담아줘요. 비건식 알타리 김치와 덤으로 파김치도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쪽파 한단 사갖고 알타리 사이사이에다 넣고 그리고 파김치도 따로 만들었어요. 비건 김치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